주민등록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첫 인구 감소와 출산율 세계 꼴찌에 이어 이번엔 인구 절벽입니다.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00년 뒤 서울의 인구는 4분의 1로 줄고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 가운데 6곳은 모두 중소도시로 전락하며 전국 229개 지자체의 96%는 고령층이 가임기 여성보다 5배 넘게 많은 소멸 직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공약을 꾸준히 내고 계신데 이 공약이 혼자 만드신 건지요? 공약은 100% 혼자 만들죠. 누가 내 공약을 만드는데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1번에서부터 33번까지가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뭐 교수들이 뭐 정책 자문을 한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아니 무슨 말이야. 내 공약이 내 공약을 보고 혀를 내두르고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자, 5천만 원 주는 거를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겠냐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공약을 건의하는 사람도 없지만 내보고 그거 10만 원 주자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1억 주자는데 결혼하는데 10만, 30년 전에 10만 원은 괜찮다. 그리고 얼마나 나하고 달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1억이 국민들한테 알아들 날이 올 거다. 10만 원 주나 많아다. 아 그러면 안 되나 100만 원만 주제. 그러니까 우리 그 편집하는 당의 정책위원들이 하는 말이야. 나는 30년 전에 1억 주자는데 사람들은 100만 원 주자, 10만 원 주자가 제일 많아. 그게 말이 되나? 당의 정책위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아,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1억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10만 원 주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내가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 말을 듣겠어요? 나라 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망한 것은 지금도 600만 소상공인들이 거지가 되어 있는데 10만 원만 주자. 200만 원 주자. 융자 편리 주자. 그런 융자 해주면 그 사람들 중에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대거치 1억이면 1억. 확실한 보상을 해줘버려야지. 보증금 까진 것까지 다 억울함이 없지. 권리금까지 다 날리고 보증금 다 까지고 그냥 주지를 않는 자기 평생 버는 월급 모았던 거 다 날라간 사람 많아요. 주려면 1억 주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게 3분의 1이라도 해소하게끔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